그러면 다 사람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내 지위가 아우 저렇게 안 됐어. 처음에는 동종으로 가다가 아우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려고 예를 들어서 그래 이 정도면 쟤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우 안 돼. 예를 들어서 맨바닥에 헤딩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2023년 개미년에 우리 네. 55세가 되신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 닭띠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시잖아요. 네. 제일 첫 새벽에 일어난다 그래서 닭띠가 부지런하다. 굶지 않는다. 식복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55세 기호생 닭띠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착해요. 착한 분들이 많아. 예, 베풀 줄 아는 분들도 많고요. 베풀 줄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인간적으로는 아마 좀 이렇게 힘든 시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이루기 힘들어. 그래서 인간 풍파라든가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풍파라든가 사업의 풍파라든가 이게 풍파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바람이 휘몰아쳐버렸어. 완전히 휘몰아쳐.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파장이 생기다 보면은 뭐 어쩌겠어요. 막 돌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어져요. 걷잡을 수가 없어지면은 인간에도 풍파가 일어날 수 있고 금전적인 재물의 손재 풍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슬프지 않았을까? 예.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서 이제 여기 다 해가지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실망을 하잖아요. 내 지위가 아우 쟤는 이렇게 안 됐어. 처음에는 동종으로 가다가 아우 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려고 예를 들어서 그래 이 정도면 쟤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우 안 돼. 예를 들어서 맨바닥에 헤딩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힘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 그럼 이분들 선생님 좀 유난히 좀 인간에 대한 상처가 좀 많으신 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인간적인 제가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기후생 닭띠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결은 참 고와요. 예, 결혼 고운데 마음도 심성도 착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꼬여요. 그리고 말도 잘 들어요. 말도 잘 듣는데 결정적인 말은 잘 안 듣는 거지. 예. 사람 대 인간 대 인간으로는 듣는데 네.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는 잘 타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야. 그런 느낌이구나. 예. 이분들은 선생님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있다면 언제 좀 많이 힘들었을까요? 아마 이분들은 지금 이제 55세이시잖아요. 네. 지금 55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인생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아마 40대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38, 40대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휘몰아쳤을 것이다. 예,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다 풍파가 왔을 것이다. 예, 그랬을 것이다. 네, 그래도 아마 올 들어오면서는 좀 낫지 않을까요? 아, 올해부터는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선생님? 네, 올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올해 전반적인 운기 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아마 12달 중에 올해가 이제 16달이잖아요. 네. 12달 중에 아마 4월 달부터는 그래도 좀 굉장히 내가 그래도 먹는 밥이 소화가 잘 된다. 갈 곳이 있다. 그럼 갈 곳이 있다. 그럼 좀 바빠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한테 냉하고 대면대면했던 그런 인연도 나한테 이쁜 눈으로 봐주고 이쁜 마음으로 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좀 되지 않을까? 내가 너랑 같이 이렇게 해볼게. 나가 있잖아.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어? 하는 예. 그리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예, 오더도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 그냥 가정일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이런 분들도 운세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어도 생활비 안 갖다 줘.
네가 알아서 뭘 먹고 살아. 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 알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데 이제는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 돈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나갔던 돈도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마 여성분들은 외로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따뜻해진다 기운이. 그리고 홀로래도 자신감이 솟아. 네,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돼. 그리고 홀로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운기가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전반적인 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많이 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 그래서 네. 항상 곁이 따뜻하길 좋아해. 곁이 따뜻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인연의 복도 터질 수 있다. 인연복.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람을 금방 믿어버리면 안 돼요. 네, 쉽게 믿고 나를 포기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믿고 나를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힘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나를 아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본인을 귀하게 생각하고 본인을 아끼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도 말씀드린 희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자, 저희 생년월일 넣어서 보면 네.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상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길 살아갑시다.